25만 1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YMT입니다. YMT은 동사는 화학소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동사의 제품은 주로 PCB,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제조에 이용됨. 현재 보유한 기술력 및 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범위 확장 중이며, 그 예로는 반도체 기판 제조용 도금 소재 등의 신규 시장 제품은 삼성전기 등의 글로벌 PCB 제조사를 통하여 한국, 미국, 중국의 글로벌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에 탑재됨. 기업 개요 대시 전자공업약품 및 금속 표면 처리 약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본사와 제조시설을 두고 있음. 대시 PCB,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화학소재를 주로 생산하며, 주요 수요처는 글로벌 PCB 제조업체로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에 적용됨. 대시 PCB의 도금 외주업체인 YPT, PCB 화학소재 판매업체인 YMT 첸전과 YMT 비너, 도금기계 제조업체 비욘드 솔루션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최종 표면 처리, 전자재료, 설비 제작 부문의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화학약품 수주 증가와 마스크 등의 매출 반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사양 PCB 수요 확대로 화학소재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패키지 기판의 국산화에 따른 공급 확대, M2 차폐용, 극동박 시양산 중에 있는 바 중장기적 성장 전망.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YMT의 시가총액은 2,30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YM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21위입니다. YMT의 상장 주식수는 1,631만 4,400의 순내 주입니다. YM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YMT의 퍼은 37.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4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5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2배, 8,2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1번지억 원, 235억 원, 17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4번지억 원, 198억 원, 140억 원입니다. YM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6번지 71%이고 유보율은 1361.7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6.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 더하기 0.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MT의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35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1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YMT의 종가는 14,150원이며 주가가 YM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YMT의 종가는 14,150원이며 주가가 YM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YMT는 거래량 21,65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002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4,106주, JP모간에서 3,905주, 유진증권에서 3,50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1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842주, 키움증권에서 3,691주, 한국증권에서 3,293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2,645주, 이북증권에서 2,3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72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31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YM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